해마다 1,620억 달러 상당의 음식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부들이 장을 볼 때 필요한 음식량보다 더 많이 사거나 유효기간에 못 맞춰 음식을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에스더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농무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1,330억 파운드의 음식이 버려지고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1,620억 달러 상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연자원보호위원회는 특히 주부들이 장을 보면서 필요한 음식보다 더 많이 사거나 유효기간에 못 맞춰서 음식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1인당 평균 한 달에 20파운드, 30달러 상당을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깊이 해서 음식 양을 줄여서 하거나 남은 음식은 또 컨테이너에 넣어서 리피지레이를 했다가 그 넥스트 모닝에 간단한 직장 갈 때 스낵으로도 우리가 그걸 또 사용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것만큼만 쓰고 좀 많을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썰어가지고 냉동에 넣어놔요. 저도 많이 버리는 사람에 속하는데 뭐 마켓을 필요한 것만 사는 방법 외에는 뭐 저기야 예방법이 있을까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가구당 매년 평균 1,500달러 상당의 음식을 버리고 있어 주부들이 꼭 필요한 음식만 사기 위해 장을 보거나 유효기간 안에 맞춰 먹을 수 있는 음식만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강화됐습니다. 한인들이 각자 사용하고 있는 음식 절약 방법은 다양합니다. 배를 부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장을 보면은 아무래도 장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배가 고플 때는 보는 대로 다 집게 되는데 배가 부를 경우에는 많이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고 억제를 하게 돼서 그것도 하나의 팁이 아닐까 싶어요. 식당 갔을 때는 부부가 가면은 밥을 하나 추가시키고 음식을 기본 하나 시키고 그렇게 해서 먹으면 또 전략도 되고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마켓에서는 그냥 우리 식구가 먹을 수 있는 거 한번 먹고 딱 끝나고. 우리 한국 음식이 막 여러 가지 많이 차리잖아요. 그 낭비되는 요소가 좀 많고 그래서 뭐 애초에 집에서부터 그 음식을 먹을 양만큼만 이렇게 해서 식구들한테 이렇게 음식 문화를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무부 산하 자연자원보호위원회는 음식을 얼려놓고 나중에 먹거나 한 주 동안 먹을 음식을 미리 계획해서 목록하는 등 음식 낭비 예방법들을 제안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에스터리입니다.